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연 3.5%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.5%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2월과 4월, 5월,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. 동결 요인에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긴축 가능성,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물가 급등세, 중국 경기 부진과 부동산 업체 파산 위기 악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